악마예요. 만약 그렇게 개... 비싼 밥 뭔지 모르지? 뭐야? 튀김 골라 먹는 집. 잘집? 주로 칠 때 알았는데. 싸다 밥 골라 먹는 집. 식전빵, 식전빵, 돈가스 소스, 간장 소스, 소금, 땅콩 요식기 같은 거, 레몬짜게 없습니다. 있습니다. 어떤 걸로 준비해야 될까요? 전 탄산수요. 저도요. 플레임이랑 라임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임이요? 플레임이요. 플레임이랑 라임 한 개씩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프로들이 안 맞는 거는 그거와 요거 차이잖아. 내 마음대로 되냐 안 되냐. 테이블 세팅 먼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운데 있는 식빵 앞접시처럼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드시던 튀김 이제 위에 올려주시면 되십니다. 위에 있는 소스 왼쪽부터 부르고뉴 피노누아 레드와인 소스로 만든 카츠 소스, 가운데는 3년 숙성 간장으로 만든 간장 소스, 오른쪽은 다시마 물로 만든 다시마 소금입니다. 다 드신 꼬치는 왼쪽 상단에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얼음 위에 있는 샐러드 3개 드시고 하나씩에 옆에 있는 참깨 드레싱이랑 준비했으니 퍼서 드시면 됩니다. 알러지나 못 드시는 음식 있으실 때요? 오이랑 날거 빼고는 뭐 참깨 괜찮으신가요? 아, 운이 먹어요. 운이 괜찮으세요? 네네. 고수 저만 괜찮아요. 또 화장실 갔을 때 요거 찍다가 이거 식전빵인 줄 알았는데 매장으로 만든 전복 매장죽입니다. 위에 전복 술찜을 찍어서 위에 올려드렸고요. 앞에 있는 금색 스푼으로 드시면 되십니다. 어때? 나도 건강한 맛. 날짜부터 잠시고 하셔서 지금은 뭐 같이 하기 좀 어렵다고 얘기를 하셨다고. 그렇군요. 맞네. 물들은 쉘라네. 치킨을 조금 짜서 첫 번째 다시마 소금 찍어 드시면 돼요. 우와. 레몬을 짜서 다시마 소금 찍어 먹으래. 레몬을 찍고 다시마를 찍은 거겠지? 아니 저는 그 개인보다도 굳이 먹어봐. 알았어. 너 머리 안 먹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약간 양꼬치가 불가능한 거 같아요. 위에는 반숙, 아래는 명란 메시리. 간장 2번 반숙만 간장 찍어 먹어. 선을 먹을 수 있는 얘기나 하고 하는 데는 몇 분이나 있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많지 않거든요. 아, 명란은 이 안에 차이고 갈라서 내셨나. 근데 사실 비교적 굉장히 편하게 장난치고 농담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아마 홍인준 전무가 처음 우리 같이 됐을 때 놀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대표님한테 뭐야? 금방 될 거야. 나 놔두지. 너무 강하네. 장난 좋은데? 나 오늘 좀 수수해. 이럴 수 있거든요. 비련의 주인공 같지 않아? 수수한 건 좋거든요. 되게 10년 만나는 여자친구한테 차이고 되게 우수해 적고 비련의 주인공 같은 느낌. 나 이거 그건 줄 알잖아. 땅콩 소스. 아, 진짜 맛있어. 약간 계란찜 같아, 식감. 제가 신기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계란찜 이번에 준비해드린 거 감자 고로케 준비해 드렸고요. 여기에 트러플 솔트 간을 해서 그대로 드셔도 되세요. 네. 조금 뜨겁습니다. 주시오. 진짜 나 먹을까? 뭐라고? 감자 먹어. 어, 소리 좀 해주시고. 제가 뜨거운 거 잘 되기를 너무 바라고 안 뜨거운 거.
아이고. 살살 먹어, 살살. 맛있어? 초밥 맛있다. 생선 구이 같아. 재밌네. 구이 같은 맛. 튀김은 밥이라고? 생선 구이잖아. 콩짜라 그래야 되나? 구운 맛이다. 꼬치를 좋아하시는 거. 그대로 한 입에 드시면 되세요. 얘는 무슨 튀김이에요? 아래는 살사, 그 위에 가카몰리, 그 다음 그 위에는 꽃갈비살을 튀겨서 올려드렸습니다. 그 다른 건 뭐가 있겠어, 솔직히 말하면. 혼자 타코만 난다. 가족만 나는 소스구나. 가카몰리? 내 스스로.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 그 마음에 안 들어? 여기 참 과카몰리? 역시 과기 안 맞아. 팁이 나오기 전에. 준비해드린 거 우리 분한마리를 튀김으로 표현했습니다. 김을 크리스피하게 튀겼고 안에는 초밥밥, 차리밥을 넣어드렸고요. 가운데 있는 간장 추천드리겠습니다. 먼저 먹어봐. 내가 먹을 수 있는 건가? 간장. 전화가 왔어. 오지 마. 너한테 익숙한 네? 음식. 먹어도 될까? 왜? 너무 많아. 아, 많아? 많이 타면 더 많이. 치킨을 좀 더 먹어. 네, 하기로 하고 나서 나는 이게 좀 큰 덩어리가 너무 크다. 내가 제일 좋아. 900ml 정도 하신 거죠? 내가 결정하고 말고의 권한은 아예 없는 거죠. 왜냐면 첫 번째 미팅에서 배제하는 순간 그 부분은 아예 그냥 갈 수 없는 사업이 될 거예요. 모레일이랑 아씨? 아, 근데 막 트러플만큼 비싼 버섯이랑 하나 뭐였지? 트러플처럼 귀중하고 비싼 그런 풍미를 가진 버섯과 마의 음식이라고 부르는 모식이에요. 마의 열매? 어, 그걸 어쨌든 튀겨주신다고 합니다. 먹을 거예요. 평생에 먹을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도전. 이것저것 질문과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뚜껑 열어보시면 수제 어묵튀김 들어있는데요. 꼬치 그대로 잡아 쭉 당기셔서 앞에 있는 도자기 스푼으로 분리해서 어묵이랑 같이 드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튀김 몇 개인가? 신기하네. 우와, 되게 유형물로 먹으면 되나? 그 비닐 자체에 대해서 저는 모르는 게 실상은 실상을 맛있다는 거지. 다시 굽는 거 아니에요? 어, 대박 맛있어. 뜨거워. 제가 통상적으로 소개하고 하는 분들과는 나 먼저 먹어볼게. 열매. 그렇게 하다 보면 결론은 악마의 열매. 아까 제가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우리인데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한 컴플레인을 하면 고급 은행? 우리 손에 형 되게 특이해. 어? 이건 너 먹을 수 있어. 아 근데 좀 먹어보면 트러플 같은 좀 먹을 것을 못 느껴본 맛이야. 서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치? 감자 식감이 약간 감자인데? 약간 향기가 있는 감자. 향기가 있어. 씹었을 땐 향이 별로 안 나. 근데 이렇게 했을 때 향이 나. 약간 꽃향기스러운 향이야. 아 이거 나는데 상식적으로 설명을 못 해. 일을 하는 사람 잘못해진 말씀 약간 옥수수 나 먹은 옥수수 같지 않아? 내가 먼저 먹어볼게.
굳이 불필요한 것들을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게 어떤 논의를 12시 반까지 혼자 얇자 바꿔서까지 트러플 같아? 옥수수 다 갉아먹은 멍땡이 내리든지 올리든지 근데 이제 그 내 손에 있는 백업을 먹을 자꾸 뭘 내려는 거 안에 딴 게 들어있는 거 얼마나 고추가 진짜 익어 백업은 익숙한 맛이야 오후 내내 닦아주는 거 그치? 어떤 느낌보단 튀김 같은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이런 데 오면 이런 수건은 되게 향기 많이 나요. 어떻게 하는 걸까? 섬유유연제 물을 묻히는 글쎄 이번에 내어드린 것 플러스 한우 안심 가장 가운데 부위 샤또브리앙 튀겨드렸습니다. 결이 있는 빵가루로 튀겨드렸고요. 왼쪽에 있는 카츠 소스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건 진짜 맛있겠다.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헐 같이 일하는 생으로 그냥 먹어도 맛있어 관계를 떠나서 육향 먹으면 안 돼? 아마 결국은 제가 이제 이제는 사실 헐 맛있어 블리스크는 저한테 넘겨주고 그리고 뭐 이날은 3번? 네 그거는 가리비 껍질을 그릇에 하면서 소스랑 해초 샐러드 같이 준비했습니다. 너무 예쁘다. 너무한 게 너만 불가사리가 두 마리야. 진짜 불가사리야. 이런 소리 하고 있네. 진짜야. 가짜야. 괜찮지? 바다포도 나. 먹어봐. 먹어봤어? 바다포도? 맛없대. 어느 정도 사용하는지. 난 바다맛 좋아해. 뭘 찍어 먹으랬지? 그냥 그거도 새로 먹으라 그래서 밑에 애들이랑 이렇게 해서 관자 느낌이야 관자 먹나? 적당히 먹어 튀김만 먹을게 너가 밑에 알이랑 먹어 어쨌든 많이 끝났다면 약간 맛살 먹는 바다 맛이 맛있는 건데. 난 바다 맛을 잘 못 먹으니까. 향도 잘 해봐. 꽃도 먹을 거야? 왠지 먹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안 먹을래. 갈치려고 필요하지. 미트볼 준비해드렸습니다. 미트볼 밑에 토마토 소스, 생 오레가노, 바질, 파슬리로 이용해서 만들었고요. 위에 바로 올려드린 것은 이탈리아산 트러플을 갈아서 올려드렸습니다. 칠 때 소스랑 같이 드시면 되십니다. 우와. 이게 좋아한 거 나왔다. 향 봐라 향. 진짜 카레 같다. 근데 뭐 대충 좋은 마음에서 열심히 제가 사람 이제 차라리라서 그러니까 저는 저랑 바뀔 수 있다고 아, 이제 그건 제가 아 짱이다 맛있긴 하겠다 어렵게 마실 뻔하신 것도 느꼈고 스페셜한 사건은 잘 모르죠 네 김쪽이 맞는 대학교 알죠 네. 기다리겠습니다. 이번에 중계장소 집을 스타일 하치킨버거 준비해드렸습니다. 선미랑 매콤한 거 부족한 거 있으시면 옆에 있는 하바스프랑 같이 곁들여주시면 되십니다. 뭐야? 양파가 아실 거야? 되게 타코 같은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하바스프 너무 귀엽지 않냐? 네, 그건 몰랐어요. 만약 그렇게 계획적이라면 성취 지향적인 사람들이 있잖아. 그렇게 계획적이라면 이렇게까지 안 했어요. 성취는 성공 지향적인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아니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너가 좋아하는 맛 그러면 와 진짜 껍질 빠삭해진 데가 진짜 맛있다 그걸 두 가지 살짝 고급화된 사이버가 근데 어떻게 여기서 이런 과자 맛이 나지? 이거 아는 것 같은데? 왜 하나를 안 나눠줄지 생각했는데 먹어보니까 딱 이상하다 나눠먹었을 때 양이 좋은 것 같아요 좋아
아 이거 진짜 먹어본 맛인데 기억 안 나. 닭껍데기 튀김? 근데 이 간이 간들 짜잖아. 먹어본 적 있는 맛인데. 위에 소스 끼얹었으니 젓가락으로 저어서 드시면 되십니다. 그다음에 그렇죠. 저희 혹시 저희요 저희 그 물 하나만 좀 받을 수 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안 되면 이제 아이스크림 화분을 표현하는 거. 아 진짜 맛있겠다. 계란 카스테라와 화분 한번 퍼먹어봐. 이걸 삽이야. 귀여워. 끝만 바꾼 거지? 아 이거를 재발행 몇 년 만에 다시 나이스. 푸엔트나? 푸엔크 같은 가루랑 바닐라 아이스크림. 식감이 좀 신기한데? 좀 쫄깃해. 어, 그냥 푸엔크라면 안 그래도 왜 계란이라 그랬는지 알 것 같아. 어, 밑에 층이 여기는 투명해. 약간 왜 계란인지 알겠지. 가운데 계란 층이 있으니까. 짜. 딱 조금만. 생각하면서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나는 괜찮아. 나는 내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겉돌이 계정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놀러 오세요.